이슈가 되고 있는 김문수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노동부 장관인데 강직한 사람이야. 절대로 자기 뜻을 굽히고 그럴 사람은 아니야. 근데 난 정말 그분의 생각 머리를 열어서 한번 보고 싶어. 또 그리고 그 사람을 또 노동부 장관이란 걸 한 청와대 쪽이 난 또 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 쪽에 가까우신 양반들 이렇게 대거 기용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그 김문수 그분은 간단하게 봤더니 토끼 띠시더라고. 그분도 그냥 계시고 노을을 그냥 노동계에 계시든 아니면 그런 쪽에 계시면 좋은데 괜히 나와서 노후를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망치고 계시지 않는가 싶어.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정말 잘못되신 거지. 그리고 나름대로 건강관리 같은 건 잘 하셨지만 세월에 장사 없는 거고 또 그분도 내년부터는 내년이 아니라 이달 뭐 그분 보니까 8월 며칠이더라고. 뭐 생일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달부터 3대가 시작되는 형국에 글쎄 괜히 나와서 제대로 본인의 일도 얼마 못하고 망신만 받는 격이니까 잘못 선택하신 거고 당신도 잘못 나오신 거라고 봐. 그럼 노동부 장관을 올해는 못 하실 거야. 아 올해 못 한다? 그분의 운세가 그래.